때리지 말고 있으면 되겠지? 어, 스케치를 하면 뒤로 가네요? 어, 뭐 2600? 저 미친 데미지 뭐지? 어, 이렇게. 어, 뭐야, 데미지가 들어가네? 이런, 이건 완전 문어잖아. 아니, 니가 문어니까, 어, 갔다. 어, 뭘까요? 맞죠? 저도 멋지게 싸울 수 있어요. 할배, 그러니 저도. 할배? 그냥 데려가죠. 알았다, 데려갈게. 그러니 만세! 어, 나라라 힌둥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죽은 사람이나 일단 살립시다. 살리고 어, 저 상태 이상은 뭐예요? 초승달? 먹물인가 저게? 보자, 저거를 치료할 만한 무언가가 이 암흑인가 저게? 암흑을 치료, 이거 써볼까? 아, 오케이, 암흑이구나. 어, 잠깐만, 여긴 뭐지? 길이 끊겨있는데 뭔가 갈 수 없나? 뭐 뛰어내린다던가.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세이브 포인트가 나왔네요. 이런 게 나왔다는 거는 텐트를 쓰라 그거겠죠? 텐트 하나 쓰고. 스머프님 리하이요.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방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스위치 같은데 이거 밟아볼까? 네, 물리 적중이 아무 영향이 없다고요? 진짜요? 헐. 네. 아, 영전투. 어, 템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가지고. 어, 스케치 한번 일반 몬스터한테 써보자.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아, 버그가 있어가지고 모든 그게 다 마법 적중력인가봐요, 그럼? 도마뱀 꼬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독 걸렸다. 아니, 애한테, 어린 애한테 독을 걸다니. 그러면은 그 물리 공격력 100% 뭐 그런 장식품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네요? 전혀? 어, 초코보 SH, 이거 뭘까요? 초코보. 일단 아이템을 볼까? 초코보. 아이, 팔 거 좀 팔아야겠다, 근데. 어, 갑옷이네? 기분은 초코보. 누가 쓰는 거래, 이거? 일단은 장비, 최강. 얘 뭐 하나 있었구나. 장비, 최강. 그리고 칼은 알테마 웹폰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맞다, 리듬 새로 들어왔으니까 장비를 맞춰줘야지. 참, 깜빡했네. 어, 방금 뭐, 어, 창 이름이 초코. 어, 현재 끼고 있는 게 얘는 마공캔가? 이게 마공인 더, 마공은 더 높네? 아, 네, 이버모님, 지나이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초코보 빅터, 얘가 끼는 거구나. 얘 템이구나. 어, 그리고 장신구를 껴줍시다. 얘도 아마 그 마공일 것 같은데. 어, 뭔가 쓸만한 게 없네요. 힘 업, 걸음 속도 업, 석화 상태 방어, 암흑 상태 방어. 딱히 낄 게 없다. 이건 아마 헤이스트겠죠? 가속? 뭐 그런 거? 이런 거 한번 껴볼까? 어, HK 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로시 가요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알테아 웹폰이 약하다고요? 진짜요? 그럴 수가. 룸블레이드가 더 세단 말이죠? 어릿광대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어, 소화액, 미스, 마법. 어, 이 벌레들은 왠지 근데 불 같은 거에 약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도 잘 들어가네. 아, 그래요? 어, 이 알테마 웨폰이 가짜라서 데미지가 안 뜨는 거라. 어, 그런 거였구나. 그럴 수가. 일단 그 표시사항은 그
공격력 990, 아, 255라고 나와가지고. 어, 그게 다 페이크였구나. 오, 그럴수가. 속았어. 바보. 썬더라. 아, 한 마리한테 때렸다. 이런 씨. 이거를 전체. 구동평가님 어서세요. 그리고 힐을 위에다 한 발 쏴주고. 에이스2000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스케치는 근데 이거 센 건가?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이게 되게 애매해 보인다. 네, 진짜인데 체력이 낮아서 데미지가 안 나오는 거임. 진짜는 하늘 갔을 때 나오지 않나요? 저거 진짜임. 저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군요. 어? 뭐야? 자꾸 힐로드로 적을 때리네. 아, 미치겠네 이거. 그냥 빼버릴까? 힐로드로 아군을 채워주려고 끼운 건데 자꾸 적한테 써.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그러면 알테마 F1을 끼고 다니는 게 낫겠네요? 나중 가면 세지니까? 이렇게 낀 다음에 갑시다. 근데 길이 없어. 뭐지? 떨어져야 되나? 아. 어, 그러네. 진짜로 떨어져야 되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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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더라 쓰고 얘도 마법 썬더라 쓰고 그 힐로드가 생긴 다음부터는 뭔가 템이나 힐 같은 걸 쓰기 아까워가지고 그냥 때리면 차니까 자꾸 안 채우게 되네요 피를. 아무튼 각종 마법을 배웠고 썬더 음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맞아 리름한테 소환수 안껴줬네. 얘도 일단 기본적으로 힐이 없으니까 힐을 쓸 수 있는 마석을 껴주겠습니다. 일단 힐... 골렘도 힐을 쓸 수 있네. 근데 케알 달린 게 되게 많구나. 케알 달렸으면서 공격 마법이 있는 뭐 그런 거 없나? 유니콘 시바 이게 케알의 공격 마법 있다. 요거 끼우자. 요렇게 하고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내려가서 이거 템을 먹으려면 뺑뺑 돌아야 되는구나. 템을 포기하면은 그냥 갈 수 있는데 우선은 가다가 자 여기서 마법 없지. 이건 애들 죽었다. 채워야겠다 그냥. 아이템 쓰자. 일단 요 포션을 할배한테 먹이고 얘는 공격을 하고 썬더 라 쓰고 그 다음에 할배는 이렇게 때려서 채워주고. 근데 이 스케치는 난 진짜 아직까지는 센지 모르겠어. 이게 즉사 스킬인가? 아니면 뭐 왜 센 거지? 손톱 저 몬스터의 공격을 복사하는 건가? 애딸린 늑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저거 뭐야? 날려보내네? 그냥 전장 이탈을 강제로 시켜버리네? 데미지 안 들어가네? 네, 그 약간 오우야 파판 세븐의 그 녀석 같은 느낌이네. 뱀 여기서 일단 얘한테는 데미지가 물리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는구나. 아 오케이 베타 네 맞아 베타 쓰는 애. 자 그리고 여기서 위쪽 칸은 일단 갔었으니까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아 맞아요 미드갈 오즈 미드갈 지오름이었나 이름이? 이름이 헷갈리네요. 네 스팀 게임 중에 열혈 시리즈 리메이크한 것? 아 그걸 리메이크 해가지고 스팀으로 팔아요? 그렇구나. 저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한번 나중에 한가할 때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하고 썬더라 미드 갈즈 오름이구나. 이름 왜 그렇게 지어놔가지고 헷갈리게.
베아 제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이가 아니구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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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길인 것 같네. 왠지 그렇다는 거는, 뭔가 있다. 환수? 파팅님 어서세요. 뭔가, 환수가 한 마리가 아니야. 열. 환수가 굉장히 많네요. 뭐야, 이놈들. 엄청나. 할아버지, 리름을 데리고 도망가요. 앞보다 뒤태님 어서세요. 뭐야, 왜 다시 와? 왜? 뒤에도 있어. 이런. 자, 환수들한테 둘러싸인 일행인데, 유라, 기다려요. 아니, 저렇게 생겼는데 이름이 유라라니. 내가 보기엔 유라가 아니고, 뭐, 머슬맨, 뭐, 요런 이름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뭐? 티나에게 강한 마력이. 아니, 뭔가 달라. 또 그때처럼 폭주하는 건, 뭘까요? 티나에게서 지금 강한 마력이 흘러나온다, 요런 말이 나왔었는데, 당신 좀 다르군요. 우리와 같은 힘이. 그래요. 이 중에서 그 티나를 알고 있는 환수는 없나봐요. 보니까 너희들은 환수계에서 왔지? 환수계에는 인간계로 오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근데 왜 왔어? 하지만 마석화된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봉벽을, 그때 티나의 모습이, 나도 느꼈어요. 당신들의 생각을 말이에요. 티나가 문을 열어주기,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나오는 순간 우리는 힘의 조절 능력을 상실해버렸죠. 그 때문에 하나의 도시를 파괴해버리고 죄 없는 사람들까지. 나도 전에 갑자기 생긴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환수들은 환수계에서 힘을 어느 정도 감추고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여긴 환수계가 아니니. 환수를 대표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를 진심으로 사과드리죠. 이 유라라는 녀석이 대표인가봐요. 제국도 환수들도 화해를 원하고 있어. 어때? 같이 가자. 우리를 용서해주는 건가요? 사마사로 가서 레오들과 합류하자. 그래요. 제국은 화해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국은 뭔가 분명히 꿍꿍이가 있어. 레오 장군! 아, 로크. 환수들을 만난 것 같군. 결과는? 나는 제국의 레오.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군요. 저는 유라. 우리가 한 짓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지난 잘못을 따지고 싶진 않군요. 오히려 당신들을 전쟁에 이용한 우리가 잘못이죠. 마대전의 과오를 생각지 못한 우리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이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이제 정말 평화가 오는구나. 자, 우리 벡터로 갑시다. 세리스. 아무 말 하지 마. 다시 화해한 건가, 쟤네 둘? 불타네요. 아, 젊은. 아유. 할아버지랑 손녀 닮네, 둘이. 짝짝꿍이 잘 맞네. 쟤네 둘이 잘 이어지는 건가? 그럼 티나는 짝이 없네? 로크랑 세리스랑, 케프가가 있어요. 뭘까요? 감옥에서 탈출한 건가? 스탠킴님 어서세요. 뭐야. 히히히. 우리 마두 아머드의 힘을 보여드려라. 어떻게 온 거지? 아르연님 어서세요. 헐. 항상 이렇게 주연들은 냅두고 죄 없는 병사들이 제일 먼저 당하지.
케프가 무슨 짓이야? 히히, 황제의 명령이야. 환수를 마석으로 만들어 가져오라는. 봐라, 환수를 마석화하는 비기를. 헐, 설마 환수 대표들로 온 세 명이. 헐, 이럴 수가. 와, 개불쌍해. 인간이랑 화해하려고 밖으로 나온 건데 바로 그냥 죽여버려, 마석화를 해버렸네. 푸딩 퓨딩님 어서오세요. 도망가는데 불쌍해. 이럴수가. 형편없군. 별로 재미가 없다.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라. 어디서든님 어서오세요. 와, 환수들 너무 불쌍하다. 케프가 그만해. 닥쳐. 근데 난 저번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환수들이 그렇게 센데 막 도시 하나를 막 초토화 시켜버리고 막 사람들 다 날려버리고 그럴 정도로 센데 왜 이런 애들한테 항상 발리는지 모르겠어 난. 울스노 이미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깨울 수 있는 애는 없는 거 보니까 레오 혼자 상대해야 되나 설마? 1대1 전투인가 이거? 일단 세이브. 케프가! 넌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야, 레오 혼자 싸워. 휴오크 이거 뭘까? 뭔 기술이지? 야, 뭔가 멋져. 약간 그 검 앞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케프가의 모습이 더 충격적이다. 나는 뚱뚱한 아저씨일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한번 봤구나. 일반 공격 한번 해보자. 이건 약하다. 두 방? 세 방? 네 방? 뭐야, 레오 겁나 세네. 레오 엄청 세네. 막기도 잘하고. 네, 대인 최강 기술인데 가우가 배울 수 있다고요? 역시 레오, 나를 이 정도로 놀라게 하다니.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환수계에서 인간들한테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인간계 와가지고 막 그 마을, 벡터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약간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지금은 또 잡히고. 어디야 케프가? 어서 나와. 도망간 거야? 가스트라 황제. 뭐지? 이쪽으로. 오 세, 요. 왜 이렇게 말이 느려? 레오야. 황제! 레오, 너까지 속여서 미안하구나. 이것도 다 마석을 얻기 위해서야. 나의 큰 뜻을 이해하지? 황제, 하지만. 그만 레오, 너의 기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야. 히히히, 황제가 말한 대로다. 마석을 모으는 거다. 황제, 하지만 전 도무지. 레오, 그럼 넌 쉬거라. 아주 오래오래 쉬는 거다. 히히히. 헐, 설마 죽이나? 뭐야? 설마 네가 아까 이긴 건 나의 허상일 뿐. 그리고 가스트라도 모두 허상이지. 그것도 모르는 놈이 장군이라니. 게다가 항상 잘난 체만 하고 말이야. 헐, 케프가가 황제랑 동일인물이란 건 아니겠지 설마? 황제께는 자네같이 배신해서 제거했다고 보고하지. 아니구나. 헐, 이대로 레오는 죽는 거야? 큐떡님, 인작샤님 어서오세요. 설마 이대로 그냥 죽나?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캐릭터 같은데? 뭐지? 왜? 이건? 갑자기 엄청난 마력이. 이런 엄청난 마력은 뭘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환수들이 다 나오나 보다. 그 마봉벽이 뚫리고 남은 모든 환수들이 인간계로 막 총공격을 한다, 막 이런 설정인가 설마? 설마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DOSBR님 어서오세요. 동료들을 구해야 해. 서둘러.
남은 모든 환수들이 다 나오나 봐요. 아니 이렇게 강력한 환수들이 일개 인간들한테 잡힌다는 게 뭔가 약점 같은 걸 쓰는 건가? 어쨌든 간에 환수들의 무리가 마봉벽을 뚫고 그 케프가가 있는 지역으로 달려오는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웃고만 있어. 이건 환수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갑자기 화가 나셨나요? 환영하죠. 히히히. 나에게 이렇게 많은 마석을 주시다니 감사 감사. 그래 모두 마석으로 만들어주마. 우선은 그 마력을 중화시켜볼까? 뭘까? 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자 환수들이여 기대하시라. 한나 돌덩이에 불과한 환수? 헐 그 공격 온 환수들까지 다 마석으로 만드나 보네? 아니 케프가가 센 건가? 아니면 환수들이 뭐 약점이 있는 건가? 뭐 아니면 나 이거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 나와 해볼 생각이냐? 좋아 상대해주지. 어? 뭐야 전투다. 미메르님 어서세요. 미스 방어 뭐야 다 막는다 그거야? 그런 걸로는 날 이길 수 없죠. 히히히. 자 마석이 돼서 나와 함께 마도제국 케프가를 만들지 않을래요? 연꽃소년님 어서세요. 준상이 형님 어서세요. 네 제 생각엔 시드 때문 아닌가요? 마도 연구소에서 환수가 스스로를 마석으로 변하는 걸 보고 연구했을 듯. 오호호. 아 따끈한 마석. 히히. 근데 그렇다고 치면은 근데 시드는 그 당시에 뉘우쳤잖아요. 뭔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걸 깨닫고 근데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무튼 환수가 이렇게 허약한 존재일 줄이야. 이제 이것도 재미없군. 그냥 한꺼번에 헐 다 마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따당이님 어서세요. 히히히. 마석은 이걸로 이제 충분하다. 이제는 마봉벽의 마지막 보물 가지러 가야지. 믿을 수가 없어. 아인슈타인도 핵폭탄을 만들고 후회했었죠. 그런 나중에 나올라나? 뭔가 환수들은 사실 뭔가 약점이 있고 그걸 자극하면 마석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설명 같은 게 나올까? 어쨌든 간에 레오는 죽었네요. 레오 장군 되게 허무하게 죽었다. 왜 인간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당신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 레오의 비중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잘 싸우고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의 느낌이었는데 너무 금방 죽었다. 아무튼 인터셉터가 상처를 입고 왔죠? 레오 장군만이 아니라 섀도우까지 제국놈들. 뭐야 섀도우도 죽었어? 이제 됐어 로크. 리름이 데려와 줄게. 이렇게 되면 제국의 남은 일행이 무사하면 좋을텐데. 아니 섀도우는 뭐 모습도 안 보이고 죽었어? 아니 어떻게 죽었는지 뭐 그런 거라도 좀 가르쳐주지. 이 좀 너무한데. 네 섀도우 그냥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는 건 좀 너무한데. 제국이 배신했다. 지금 빠져나오는 길이야. 탈출할 수 있었던 건 에드가님의 정보 덕택이오. 역시 에드가 차베다라는 아가씨를 꼬셨더니 가르쳐주다 미남계로 꼬셨구만. 편리한 기술이군. 파비 조아님 어서세요. 여자가 있는데 꼬시지 않는 건 신뢰가 되는 거야. 신뢰. 아 역시 어느 게임이나 제국이 제일 하트. 레오 장군이 당했어 케프가에게. 레오님이?
마음에 드는 인물이었는데, 그러게 나도 마음에 들었는데. 작전을 세우자. 우선은 비공정으로. 그러고 보니까 비공정은 어느새 다 수리를 했네요? 그리고 스트라고스도 같이 가자고 하네요. 아니, 누구지? 했는데 스트라고스지 하면은 어떻게 알아? 설명을 해야지. 이분도 마법사예요. 힘이 될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야지. 로크가 좀 생각이 없구만. 제부의 뜻대로 내버려둘 순 없잖아. 리음도 안 돼. 어린애는 안 돼요. 무시하지 마세요. 이분 살아있구나, 꼬마 아가씨. 치, 초상화 하나 그리자. 으아, 안 돼. 알았다, 데려갈게. 그러니 만세. 리음은 초상화의 마력을 담아서 공격하는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왜요, 바람둥이 아저씨? 몇 살이지? 10살이구나. 내가 아까 그 예상한 것보다 더 어리네요, 애가? 왜? 왜 그러지? 아, 고민된다고? 아, 씨. 설마 이 아저씨. 리듬이 리더다. 무슨 일이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쟤부터 잡자고요. 스케치. 여기선 그냥 때려잡자, 남은 건. 이 자식 날려보내지. 미스. 우선은 비행선에서 내린 이 집. 사마사 마을. 여기서 뭔가 있을란가? 뭔가 사람이 안 보인다 싶었는데, 소환사들은 모두 죽어버린 거야? 은팔찌? 은발찌를 좋아하죠. 포잉피님 어서오세요. 여기는 원래 리름과 할아버지의 집이었는데, 뭐 있을 리가 없고. 네, 알테마 웨포는 물리방어를 무시합니다. 사쿠에님 어서오세요. 아파. 이 집 다시 들어가면은, 아, 못 가네. 자물쇠 잠겨있다. 그리고 인터셉터가, 여기 레온 무덤이 있는데 여기였구나. 어쨌든 간에 이 사마사 마을에서 할 게 뭐지? 장로. 장로 아니었어? 간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간보? 뭐야? 스트라고스인가? 히둔을 사냥하려고 돌아왔나? 왜? 뭔데? 그 성격 안 변했을 거야.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젊은 시절 전설의 마물 히둔을 사냥하러 갔었지. 하지만 찾기 수전에 포기해버렸어. 히둔. 아니야, 진짜로 포기한 건. 그건 그 마물이 에보시 바위에서만 살았고, 그 바위가 바다에 침몰해버린 거야.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군. 디코틀랜드님, 시네루님, 한상님 어서오세요. 아니, 갑자기 웬 옛 이야기? 어쨌든 간에 장로한테 가면 그래도 뭐든 말해주겠지. 사망자 적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난리통에 잘 다 숨었나 보다. 어찌어찌 다 무사하네. 일단 온 김에 회복부터 하겠습니다. 회복을 하고, 아, 복선이에요 또? 아, 그렇구만. 역시 게임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막 복선이 깔려있고 그런 스토리가 최고지. 자, 어쨌든 간에 이 마을에선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어딘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까? 아, 타니까 자동으로 말이 나오네? 제국은 마봉벽을 왔다. 뭔가의 상을, 설마. 마봉벽을 가야겠네. 가 있네? 멍청한 한수들, 스스로 마봉벽을 열 줄이야. 이 문 앞에는 산투신이. 내 꿈은 완전한 것이 된다. 써롱님 어서오세요. 어서와라. 아, RPG 게임처럼 한 5초 누워서 피로가 풀렸으면. 제가 예전에 어디 유머 사이트에서 들은 게 있는데, RPG 게임들 보면은 주인공이나 동료들이 다 10대 막 이렇게 어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30대